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최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말이죠. 두 분께서는 모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 의견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다거나, 조국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한다거나,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은 정권의 위기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글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예.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특정 인물을 너무 정권과 등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국 후보자가 워낙 이 정권의 상징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당과 지금 이 민주당의 대립 같은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당이 대단히 수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근데 지금 만약에 조국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고 낙마하게 된다면, 이 정권은 이제 몰릴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분명히 할 겁니다. 여권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지금 이제 한국당은 또 총선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함직해요. 그 청와대나 여권이 모르긴 몰라도 일단 여러 가지 흠결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청문회 때 충분히 해명하고 그럼 일단 지지자들도 있으니까 여론의 방향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수 없다. 정확히 알수 없으니까 버티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90, 약간 예는 다릅니다만 1996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YS 정권 때였어요. 그때 96년도 말에 노동법 날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노동법 다 반대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민주노총 위원장이 권영길 전 의원이었고. 근데 노동법 날치기 했었어요. 강행했고. 97년도 초에 YS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연두 기자회견을 굉장히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 이제 김현철 그 아들이 구속되고 수 길이, 예. 터지고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권이 항상 이런 게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국 후보가 반드시 자진 사퇴한다고 주장하기보다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살펴라. 그래서 너무 이 조국 수석이 만약에 조국 전 수석이 낙마하면은 정권이 위태로워진다. 이런 정치공학적 생각에서 해방되라는 얘기예요. 너무 여기서 묶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현재 이 상황에 대해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노무현 정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있는 승리. 두 번째 좋은 거는 원칙, 제일 나쁜 게 원칙 없는 승리라고 그랬어요.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가져가줘야지.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은 개인적인 자질에 관련된 부분이지 이걸 자꾸만 정권적 차원에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정국의 가장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 저는 정의당이 잡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심상정 대표가 굉장히 숙고할 거라고 보고요.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는 새로운 신임 대표가 되면서 더 이상 범여권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무엇이 정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는 타이밍이에요. 이 시기를 놓쳐서 자꾸만 가져간다고 한다는 거는 개인도 다치고 정권도 위험해지고 집권당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상정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말로는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정의당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저희가 법사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후보자 측에 별도 소명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후보자 측에 별도 소명을 요청할 생각이다. 그리고 정의당 차원에서 별도로 검증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분명히 한두 걸음 더 나아간 얘기 아닙니까, 박문진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내정됐을 때, 후보자 내정됐을 때는 사법개혁에 적격한 인물로 본다 이랬다가 그 뒤에는 정해진 답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당 차원에서의 어떤 소명 절차,
국회 차원에서의 법사위원이 없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의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부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우리 당이 굉장히 고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여론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국회 청문회 시작 전에 어떤 카드를 던질지 아니면 국회 청문회를 지켜본 뒤에 뭐 저 결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건 조국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그 여권에서 상징처럼 돼 있는 이른바 그 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수사처 설립 이 부분과 연계돼 있는 것이 지금 그 정의당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의 연계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당 차원의 고민 이런 것과 병행해서 아마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서 한 시간 전에는 모 국회의원님이 후보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 손녀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자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히 사생활 보호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립니다라고 하는 글을 1시간 전에 직접 올렸고요. 3시간 전에도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PE 53억 원 자산 수중된 사실 마치 후보자 가족의 투자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확인한 결과 후보자의 가족은 사모펀드에 투자만 했을 뿐 코링크 PE의 재무와는 무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또 직접 링크해서 올렸고 오늘 출근하면서 정책 비전 발표했던 현장 영상도 링크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7시간 전이네요. 오늘 아침에 후보자의 딸 논문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보도 자료를 또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국 후보자 문제 관련해서 정치 오프너 순서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 예, 오늘도 시간 있고 내일도 시간 있고 앞으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또 새롭게 나오게 될지 조국 후보자는 어떤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할지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